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에이바 학생 프린트물 관련해서 뭘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할게요. 제가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, 이거를. So 뭐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데 4번 7페이지 끝 맞네. 그러면은 기록한 게 맞고, 기말고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얘는 왜두 개로 나눠져 있지? 이게 추가적으로 온 건가 보다. 볼게요. 7페이지가 끝났단 얘기잖아. 이게 끝났단 얘기죠. 8페이지. 이거네. 이때 꿈은 계속 나오네, 그냥. 자, 이거 지금 안 써져서 왔거든요, 저한테. 기록된 게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얘는 왔어.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? 이거 새로 나온 거죠, 지금? 얘는 전에 있던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, 관계대명사도 조금 나오고, 계속적용법, 그런 거 나오고. 이거 다 해서 가져왔네요. 근데 이거 제가 그냥 다 했죠. 얘가 그럼 다음 거잖아. 근데 얘랑 안 맞나? 맞나? 잠깐만. 안 맞아요. 얘는 딴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없어. 얘에 대한 답은 지금 저한테 없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할게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생각과 학교 선생님 생각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저도 뭐 글쎄, 죄송합니다라고 해야겠지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잖아요. 갑니다. 뭐 어쩌라는 건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돌고래가 포유류라는 것은 사실이다. It is true that octopus has two hearts and it's true. 아, 이렇게 하라고? 그러면은 다음. 이게 없네. 그 문제 자체가 없는데 그냥 그거네. 다음 문장을 이때 구문으로, 이때 강조 구문 고쳐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, 그죠? 이거 같은 경우에 that a dolphin, 잠깐만, 텍스트가 지금 긁어지게 안 되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is true 아닌가? 포유류. 아, 그렇구나. 여기부터 이게 한글이었구나. 포유류예요. That a dolphin is a mamm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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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true 이렇게 돼 있는데. 이렇게 되면은 it is true that a dolphin이라고 안 하지. dolphins라고 해야지.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니까. dolphin is a mammal. 이렇게 되죠. 이게 답이에요. It is true that a dolphin is a mammal. 그래서 얘를 이제 템플릿으로 쓰도록 할게요. 베이직 카드로 만들어야 되고, 이거를 받아쓰기 문제로 해줘야 될까?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둘까? 솔직히 전 받아쓰기 문제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할게요, 그래서. 저도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. 근데 학생한테 효과가 달라, 이게. 이게 맞아. 이렇게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건데, 여기에서 이제 무너져. 진짜? 문어는 하트가 두 개래요. 신기하네. It is true that an octopus has two hearts. 이렇게 됐어요. It is true that an octopus has two hearts.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만들 It 것이고, is true that an octopus has two 그 hearts. 다음에 여기에 타조거든요. 그쵸? 타조가 제일 크겠지?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t is true
that. 이렇게 되겠죠. 'It is true that an ostrich is the largest bird in the world.' 이렇게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와우, 한글도 되네. That some cats are allergic to people is true. 어, 진짜? 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. 난 몰랐는데. 그럴 수도 있겠다, 진짜.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, 동물 키울 때. It is true that 여기서부터 카피하면 되거든요, 그냥. 동물 키울 때손 탄다고 만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그게 아마도 이거랑 관련이 있겠지. It is true that some cats are allergic to people. 그다음에 얘도 또 가져올 건데. 참 귀찮게 돼 있네요, 되게. 이렇게 돼 있고. 수도래요. 'That Sydney is the capital of Australia is true.' 그 다음에 이것도 해주고. 솜사탕이 치과 의사가 만들었구나. 그렇구나. 재밌네요, 이것도. That cotton candy was invented by a dentist is true. 바나나가? 난 이게 진짜야? 말이 돼? 아니 뭐 말이 될 수는 있겠는데, 근데 그러니까 바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물 자체가 공유하는 그 50%를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. 통계적으로 그렇게 뭐 장난칠 수는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나도 모르겠네. 재밌네요. 별의 별걸 다 배웁니다. That 아이고, humans and 잘못됐네. bananas share 50% of the same DNA is true. 이것만 좀 고치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좀 고쳐놔야겠다. 자,
지금 뭘 잘못했냐면은 답을 안 만들고 그냥 제가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걸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잘못됐잖아. It is true that그럼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안 고치고 그냥 넣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이때 꿈으로 It is true that humans and bananas share 50% of the same DNA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됐고요 그래서 이것 여기도 바꿔줘야지 됐고 여기는 여기도 안 바꿨네 내가 It is true that .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내가 안 고쳤잖아 얘는 얘도 안 고쳤네. 안 고치고 하고 있었네. 지금까지 내가 이것도 안 고치고 있었네.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. 괜찮습니다. 지금 하면 되지 뭐. 여기는 다 됐고요. 그래서 한 페이지 완료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래서 지금 끝난 거는 이제 8점까지, 아니 8페이지까지 끝났다. 여기까지 기록해놓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